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하는 분들이 뭐 건강하시고 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추가도 하는데 뭐 그런 거 다 복의 종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새해에게 그러니까 지금 좀 복 많이 받으라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가 차이점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무조건 정성을 다해서 빌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정성이 필요 없는가? 뭐 비는 것이 필요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정성이 필요하고 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비느냐? 이게 문제예요. 고목나무 아래 가서 비느냐? 부처 앞에 가서 비느냐? 물 떠다 놓고 비느냐? 이게 어디 가서 비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누가 복을 준 줄 몰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아요. 복을 달라 그랬는데 복이 안 오고 저주가 오더라고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해 벽두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린데 기복사상이라는 게 왜 우리와 다르냐. 기복사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 유교적인 사상에서 오는데요. 무조건 정성을 다해서 비면 된다. 조상 재산에도 물 갖다 놓고 계속 이제 막 빌어대면은 조상들이 죽은 조상이 우리 복을 주는 줄은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주는 줄도 모르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 줄 아는 게 기복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는 기복사상과 전혀 반대예요. 대상이 우리는 분명해요. 누가 복을 준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제일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사상으로 털을 닦은 나라들이에요. 중국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중국 가보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미션 국가들에 가보면 다 잘 살아요. 평안해요. 그래서 확실히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른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 그 받아 누리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3장에만 내가 말하면 여기 오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잠언 3장 1절 10절 읽었죠? 여기 오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대개 내가 복을 많이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다고. 오복이 기억나세요? 오복이 뭐냐? 이빨이 튼튼해야 오복이. 이빨도 오복에 들어간다 그래요. 맞아요? 이빨이 왜 오복에 들어가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교의 그 오복 사상은 이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건강해야 그 복이지 이빨만 튼튼하다고 됩니까? 위장병에 걸리면 아무리 뭐 좋은 걸 줘도 뭐 씹어먹잖아요. 이빨 튼튼해도. 그렇잖아요. 못 먹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그 내려온 오복을 보니까 그 제일 처음이 뭐냐 하면 일월수라 그랬어. 숫자는 목숨 숫자거든요.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빨리 죽기를 원해요. 오래 사는 걸 원해요.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오래 사는 걸 원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놈도 오래 살라고 그래요.
강도도 오래 살라 그러고. 아니 뭐 홈리스들도 빨리 죽으라 그러면 싫다 그래. 몸이 아파서 뭐 병원에 입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빨리 돌아가시죠 그러면 아주 싫다 그래. 빨리 죽으라 그러면 제일 싫어 그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영생과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따먹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따먹고 죽는 땅 열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은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두고도 못 먹었어요. 선택을 우리가 했어요. 죽음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3번 죽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살아서 성전하는 사람 보면은 예외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땅에 있지 아니하라. 그 뭡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죠? 안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냥 성전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 성전을 어떻게 했냐고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 그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불말과 불수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불말과 불수는 호위를 했지 타고 간 게 아니에요. 혈이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정한 것이 있는 자연의 법칙이 주어졌는데도 예외는 있더라. 주님이 이 시간 여기에 만약에 재림을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다 죽지 않고 홀련히 뭡니까? 변화해서 올라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샘플이 있었고 이미 구약시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면은 그 샘플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추한 몸, 영화로 몸을 바뀌어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살아서도 부활을 해요. 죽은 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 오면은 살아있는 사이 다 홀련히 변화한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이나 사는 사람 똑같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 그랬단 말이죠. 믿습니까? 네, 믿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올라가요. 그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교에서 말하는 일할수 목숨 숫자를 써 제일 첫째 복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래 살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은 뭡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살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절대로 뭐죠?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배반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영생과를 먹어서 만든 게 안 죽었을 건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죽음과 영생이 있을 때 선택을 죽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사람들을 보면은 천년 기념물도 아닌데 거의 천년 가깝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847세를 살았더라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이 나온 사람을 계산해보니까 847세를 살았다. 평균 나이, 에버레이지. 지금은 에버레이지가 얼마죠? 지금은 많아봐야 60밖에 안 되니까. 왜 또 그렇게 요새 다 100세 시대에 60에 죽느냐. 하도 산화제하면서 뱃속에서 한 살 때 다 죽여가지고 연령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평균 연령이 한 살 때 많이 죽여. 그냥 일찍이 죽여버려. 그러니까 뱃속에서 벌써 뭐 한 살인데 그때 죽어가지고 60 난 사람하고 한 사람 보태니까 전부 다 해봐 30밖에 안 돼. 평균은 그게 빨리 죽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홍수 이후에 120이 되리라 한 대로 120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조건을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120살 수 있어요. 그걸 다
어겨요. 어겐스트 한다고. 그러니까 120을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영생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빨리 죽듯이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빨리 죽는 거는. 자살해서 더 빨리 죽는 것도 자기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살하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 안 한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장수를 말했는데 성경도 오늘 보니 장수를 한다. 오래 사는 거. 장.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장수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정성을 다해서 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장수의 비결을 알아야 되죠. 여기 보면은 3장 1절에 그 비결을 말해 줬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행동으로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라 이랬다가 예?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그렇게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건 나는 원치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었다는 거요. 여러분도 죄 짓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도 죄 지을 수가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움질을 할 때가 있다고 이게 마음으로는 그걸 원치 않아요. 마음으로는 뭐 부부간에 싸움하는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사랑해가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싸울 때가 많아. 그럼 저는 싸울 일 있으면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하면 틀림없이 싸움이 언쟁이 뭐 언쟁도 싸움이니까 말로 싸우는 거니까 뭐 두드려 패는 건 아니지만 언쟁도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싸울 일이 생겨서 시비를 걸어오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셧던 마우스에요. 입을 조심해야 돼. 내가 저걸 대꾸하면 틀림없이 더 화가 날 테니까 내가 조용히 참자. 참아버려.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나면은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래요. 말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싸울 것 같아. 나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니까 싸울 것 같아서 말을 안 한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고 생기는 게 하나도 없고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마음으로선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하고 지키려고 해야 돼. 그러다가 실수하는 게 있어. 오케이. 실수가 절대 없다는 게 아니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이 실수를 해요. 이삭도 하고 다 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담도 하고. 그래서 아담은 실수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 지옥 가서요. 천당 가서 모르니까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추방령이 내렸어요.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 화염검을 두고 다 지키고 불칼을 두고 지키겠다. 못 들어가. 생명감 못 먹게. 그럼 쫓겨났으면은 수고와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로 만들어갖고 저주를 받았는데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고 뱀도 다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아담이 내가 천당 가서 지옥 가서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 천당 가봐야 알겠다. 그럴까요? 정말로? 안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 예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됐더라. 아담이. 그 어디에 돼 있나? 마태복음에는 없어. 누가복음을 보니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를 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으로 아담과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더라고. 하나님 바로 밑이 아담이더라고. 그 구원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구원의 족보라고요? 마태복음 그게 없어. 마태복음 내려오는데 그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는 예수로부터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거기 하나님까지 올라가더라고. 거기 아담이 있더라고요. 족보에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생명력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의 족보에 들인 사람이 천당 가세요? 못 가세요? 못 갔으면 예수님도 못 갔지. 하나님도 못 가고. 뭐야? 분명히 간 거야. 자, 그래서 일할 수라는 게 건강의 축복인데 이거는 인터넷 방송국 여기에
화요기대 오신 여러분들은 금년에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누린 비결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좀 실수할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항상 그랬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 크게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게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통틀어서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다. 그러면은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의 비결은 장수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유교의 경전을 보니까, 이왈수, 이왈은 뭐냐 하면, 이왈은 부라 그랬다고. 부. 두 번째는 부라. 부는 재물의 복이잖아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부자가 되나,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장로님이 부자가 돼야 교회 11조도 많이 내고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버스도 운영하고 그러지. 목사도 안 굶어 죽도록 살려줄 거 그러지. 장로가 돈을 못 벌고 비리비리 하면은 목사도 굶어 죽게 생겼고 교회도 문 닫게 생겼는데 이거 대개세 교회가 천국 사업이 확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육을 가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불신자들이 집회한 데 가보면은, 으리리한 호텔 빌딩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데가 없어, 별로. 고급 카페 깔아놓은 교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보면 아주 인류 그냥 카페 비싼 걸 깔아놓고, 그 꽃방석에 앉아서 모르는 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미딩이 없어요, 자리가. 세상에 있어요. 돈 많은 집들은 다 세상 빌딩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좋은 빌딩도 잘 없더라고. 여의도 63 빌딩 그 장로님 집에 뺏기겠어요. 그렇다 보면. 자,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우주를 창조한 이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그냥 보너스로 선물로 그냥 줬어요. 돈 받고 판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최대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누구지요? 성경 이름이 나왔는데 그 누구예요?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 사람 말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 이름이 기록된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짓고 에덴 동산도 지어가지고 다 아담에게 맡겨 이 만물을 네가 통치하고 다스리라. 정권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다. 딱 등기분 옮겨줬어요. 등기를 아담 이름으로. 아담이 최고 부자라. 부동산 이 땅 전부 처음에 아담 거예요. 다. 수지마셨잖아요. 나자마자 그냥 벼락부자가 된 거야. 이거는. 벼락부자. 사실 부동산은 좀 원래 신자 거예요. 우리가 좀 비리비리 해가지고 다 불신자한테 뺏긴 거지. 지금 원래 하나님 불신자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이걸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달하고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 것이지 원래 우리 것인데 그래서 다 등기부를 회복시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벌어가서 술집 차리고 노름방 차리고 나쁜 짓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벌이면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꼭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사업을 할 때 꿈을 크게 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돌리도록 많이 기도를 하세요. 돌려달라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미국의, 예, 부자가, 이, 미국의 이 부자가 4%밖에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의 이 돈을 다 가진 사람 4%밖에 안 돼. 96%는 도의 없어요. 4%가 다 가졌어요. 그 요게 4%가 만약에, 내가 그 중에 하나라면은 엄청난 많은 일을 할 건데 그 생각을 많이 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가지면 여러분 자손들이 갖도록 기도를 하세요. 꿈을 가지고 기도해서 부동산을 예. 다시 신자유로 돌려야 되다. 모든 재산을 다 돌려야 돼. 하나님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건. 믿는 자에게 자기 주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왈부라 그랬는데 둘째는 부인데 우리는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 부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세상 방법으로 부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계명 중에 열 가지 계명을 쓰는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십계명 중에 천륜에 대한 사계명 외고 여섯 가지, 오계명, 열 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계명이었는데 그 첫 번째, 그 다섯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됐다고 그 부의 축복을 줬어요 이미. 줬다고. 십계명 안에도 부의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잘 되는 걸 번성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부의 축복이 거기 기록이 됐죠.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내 골수를 윤택하며 내 재물과 9절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죠? 그 이게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만 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하지 말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앞에 봉헌을 하라 그 말입니다. 물질을 줘가지 혼자 배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면 뭐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밥 세 끼 먹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네 끼 먹으면 배가 나와가지고 빨리 죽어요. 비만증이 걸려가지고.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두 끼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설교도 안 하니까 뭐 배가 빨리 안 꺼지더라고. 목사는 설교를 해야 배가 잘 꺼지는데 설교를 안 하니까 배가 안 꺼져가지고 나는 은퇴하고 두 끼밖에 안 먹어요. 두 끼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전에는 세 끼 먹어야 배가 고파는데 요새는 두 끼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 자, 물질을 주실 때는 내 물질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도록 하나님께 이 물질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다. 물질을 복을 받아가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은 줬던 것도 뺏어요. 복이 저주가 바뀌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완성하니까 다 복이 저주가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을 줄 때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 됐어요. 비결이잖아요. 확실하죠? 제가 조금도 보탠 것도 뺀 것도 없어요. 그대로 이 비결이에요. 물질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물질의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이게 믿으면은 우리에 대해 아니면 우리 자손대도 다 이루어지게 되세요. 자, 셋째는 이 6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무병 그 3월 강령이라 그래요. 3월 세 번째 가라사대 3월 강령이라 평안을 비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고 뭐가 다 있어도 요새 그 한국의 박근혜 정부 보이 그 사람 대통령이 돼가 참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요. 하도 욕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촛불 집회에 많은 사람이 박근혜 하야하라고 퇴진하고 난리를 치니까 밤에 그 잠이 오겠느냐. 내 생각에 잠 수면제 안 먹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만 날 욕해도 잠이 안 와요. 왜 저 사람 날 욕하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편안해야 잠이 오거든.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고서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 왜 그랬어요? 평안.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 꼭꼭 잠그고 걸어 잠그고 밖을 출입을 안 했어요. 공포의 24시간이에요. 두려움이 많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도 언제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박아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포가 있으면 떨려가지고 운전하기 힘든다고요.
그런데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거기 2절에 말하면 장수하며 말할 해를 누리고 하며 또 평강을 더하게 하시라. 평강. 평안과 건강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아파 죽은 사람 보면 기도할 힘도 없다 하고 평안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건강해야 평안이 오는데 평강, 평안과 건강이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비결이 그래서 그 1절에 있었는데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곧 평강이 주어진다고 그랬다고요. 비결이 있어요. 그 저는 너무 이렇게 심플하고 좋아. 고집 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할까? 너무 쉬워요. 내가 말씀이 좀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거 안 하려고 고집을 펼, 내 주장을 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 내 경험을 내세울 것도 하나도, 내 경험이 안 되는 것 같다. 내 지식이 안 맞는 것 같다. 누가 뭐 교수가 그렇지 안타깝더라. 그거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2000년 전 말씀이나 4000년 전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적응이 되고 지금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강의 축복이 세상은 비결을 몰라서 못 누리는데 우리는 비결을 알아요. 간단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해라. 그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네 번째 그 여기서 말할 때 사활 유호독이라 그랬어. 덕망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지식도 있고 생기기도 멀쩡하게 잘 생겼고 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덕이 없어. 저 사람은 보니까 순 날도둑놈같이 생겼다. 깡패같이 생겼다.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덕이 있어야 돼. 덕망이 품성이 좋아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팔덕을 말할 때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어야 덕이 시작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올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 후서를 읽어봐. 믿음에서 출발하여 덕망 있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바탕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덕망이 세워지지 않아. 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괄 고정명이라 그랬는데 이 고정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평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다 내 목숨이 다 할 때가 잘 지키도록 끝까지 다 하다가 이제 죽는 걸 고정명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무슨 병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계획을 다 못 이루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제가 그 83년도 8월 30일 뉴욕발 김포착 비행기를 예약하고 성지를 갔다 온 사람인데 한 달 전에 그 비행기가 내가 티켓을 샀던 사람이고 성지 갔다 와서 곧 타고 이제 한국 들어갈 사람인데 그 비행기를 제가 못 탔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얼씨구 좋다고 타고 갔겠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소련에서 미사일 맞고 떨어진 비행기야. 블랙박스도 못 찾는 지금까지 재가로도 못 찾는 흔적이 없는 비행기가 됐다고요. 제가 그걸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뜻도 아니에요. 뉴욕에서 제가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집으로 한국으로 걸어가지고 내가 9월 1일 날 도착해야 되냐 아니냐 무조건 해야 된대. 그럼 그걸 타야 돼. 30일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그랬거 가나. 그때는 이틀에 비행기가 한 번 떴어요. 그런데 뭐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를 끌고 나야가라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웨스트 포인트를 갔다가 9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내가 한국을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 탄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곧 타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나는 안 나타나고 그 비행기는 떨어져 버렸어요. 한 명도 가로로 빼가로 하나도 못 찾아서 지금까지. 그 스릴한 그 장면이 내 생각과 우리 집 와이프가 아무 관계가 없어. 전년 우리는 그게 우리 가는 거예요. 표도 다 갔어. 예약이 된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서울대학에 부부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러 가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탔어요. 9월 1일부터 다 강의니까 그걸 타야 돼요. 마지막 비행기예요. 그래서 저는 놓쳐버렸어요. 남한테 끌려가서 딴 데로 가는 바람 놓쳤어요. 공항으로 나를 데려줘야 돼. 공항으로 새벽에 나를 데려 나야 가라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표를 바꿔놓고. 내가 탔으면 그 비행기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안 탔기 때문에, 난 안 죽은 사람인데 안 탔기 때문에 죽어버려.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것 같아. 참 안 됐죠. 세월호 사건보다 그 더 큰 사건인데 아주 지성인들만 탄 그 비행기, 사실 그 비행기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내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가는 길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동행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원 3장 1절 10절 이렇게 여기 오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비결이 받는 누린 비결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하는 것이다. 물질의 복을 바라는 것도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은 오복은 금년에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받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을 좀 뺏기지 말고 나와 내 자손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